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이전에 엑셀 데이터 구조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엑셀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매일매일 입력되는 단가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남겨주셔서 이번 강의에서는 매일 입력되는 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룩업 함수와 다중 조건이 사용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관련 강의 적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번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은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을 잠시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처와 제품, 그리고 각 제품에 대한 등록일에 따른 단가를 적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빠도 야채라는 거래처에서 적상주를 구매하는데 2018년도 12월 1일날 기준 단가는 8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1월 1일부터는 850원, 그리고 2월 1일부터는 9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날 오빠도 야채의 적상주 가격은 850원입니다. 그쵸? 850원이죠? 그리고 2019년 1월 15일도 850원이에요.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2월 1일 전까지는 850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019년 2월 1일, 2월 1일부터는 가격이 900원으로 증가하고요. 마찬가지로 2월 15일까지도 900원, 3월 달부터는 950원, 이런 식으로 날짜를 기준으로 거래처의 제품별 가격이 변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5분 엑셀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짚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번 강의에서는 룩업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룩업 함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VLOOKUP 함수와 굉장히 유사한 함수인데요. 일단 찾으려는 값이 있고요. 그 값을 검색할 범위에서 검색한 다음에 그 값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값을 출력할 범위에서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룩업 함수를 통해서 복숭아라는 값을 A2부터 A4라는 범위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복숭아라는 값은 여기에서 세 번째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출력할 범위인 B2부터 B4셀의 범위,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 범위에서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1500원이란 값을 룩업 함수는 반환하게 됩니다. 다만 룩업 함수에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룩업 함수에서 검색할 범위, 특히 검색할 범위가 숫자나 또는 날짜 값일 경우에, 이번 강의에서는 날짜 값이 되겠죠. 숫자나 날짜 값일 경우에는 이 검색할 범위가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룩업 함수는 이 찾으려는 값을 검색할 범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점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엑셀에서는 숫자를 0으로 나누면은 이런 식으로 디비전 오류를 출력하게 됩니다. 저희가 수학 시간에 배웠죠? 숫자를 0으로 나누면은 이 값은 무한대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 무한대를 이런 식으로 오류로 반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오류 값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 입력되는 단가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함수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룩업 함수를 통해서 2를 찾을 거예요. 2를 찾는데 이 2를 찾는 범위는요, 검색하는 범위는 1 나누기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할 때의 참값을 나눈 값이 나열된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로 들으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만약에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이 아닐 때에는 0을 출력하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게 되면은 1 나누기 0이 들어가면서 디비전 오류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범위, 이 검색할 범위의 값들은요, 오류일 때는 디비전 0, 디비전 0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만약에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값이 있으면은
1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디비전 0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룩업 함수를 통해서 2보다 작은 값인 이 1을 검색을 하게 되고요. 이 값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 범위 중에서 최근에 등록된 가장 아래에 있는 1값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출력 범위에 있는 값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예제 파일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파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배열 테스트라는 시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일단 함수를 넣어 볼게요. 첫 번째 범위인 A2부터 A13까지의 범위에서 이 날짜 값을 만족을 하고요. 현재는 6월 1일이 되겠죠. 이 값을 만족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곱하기 제품명 범위에서 사고라는 값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논리 연산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배열이 나오게 되고요. 사과이고 6월 1일 날 사과를 만족하는 열은 현재 여기에서만 1을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1로 나눠주고 이 값들을 다시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의 값만 1이 출력이 되고요. 그 이외의 값들은 이런 식으로 오류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룩업 함수를 통해서 2를 찾게 되면은 2보다 작은 값인 1을 찾아서 이 1이 위치하는 곳에 출력한 범위에 있는 값을 룩업 함수에서 반환을 하게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구매 기록을 오신 다음에 이 가격 조회 내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거래처와 제품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만들어서 넣어 줄게요. 자, 그 전에 이 거래처 목록과 제품 목록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표 이름을 테이블 거래처와 그리고 제품 목록에서는 테이블 제품으로 각각의 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 상자를 만드는 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동적 범위를 이용하지 않고 표 기능 자체를 이용해서 인다이렉트 함수와 함께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트에서 컨트롤 F3키 눌러서 이름 관리자를 불러오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이름은 레인지 거래처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참조 대상은요, 인다이렉트 함수를 적어주신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표 이름은 테이블 거래처가 되겠죠. 테이블 거래처에서 거래처라는 열의 정보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다시 거래처 목록 시트로 오신 다음에 컨트롤 F3키 눌러서 레인지 거래처의 참조 대상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테이블 거래처의 거래처 열 정보를 참고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똑같이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이번에는 레인지 제품을 만들어 줄게요. 똑같이 인다이렉트 함수를 통해서 이번에는 테이블 제품에서 제품에 해당하는 열을 끌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똑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테이블 제품에서 제품 열에 해당하는 정보를 불러오는 게 되겠죠. 똑같이 컨트롤 F3키로 이름 관리자 불러오신 다음에 레인지 제품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 제품에 해당하는 정보만 불러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구매 기록으로 오신 다음에 거래처 열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입력하시고요. 원본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 F3키 눌러서 이름 불러오신 다음에 일단 레인지 거래처가 되겠죠. 레인지 거래처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서 목록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도 똑같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으로 F3키 누르신 다음에 레인지 제품을 이런 식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거래처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룩업 함수를 통해서 함수를 넣어 줄게요. 일단 찾는 값은 2를 찾을 거고요. 그리고 검색할 범위는 1 나누기 가로 두 번 넣으신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거래처 범위가 되겠죠. 이 거래처 범위에서 첫 번째 조건은 이 거래처를 만족을 하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다시 가로 오신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제품이 되겠죠. 제품 범위에서 마찬가지로 이 제품을 만족을 하고요. 가로 닫고 똑같이 곱하기 하신 다음에 가로 오신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이 등록일 범위에서 이 등록일이 우리가 검색할 범위의 이 날짜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만족하는 조건을 검색을 할 겁니다. 가로 두 번 닫으신 다음에 콤마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참일 경우에 이 단가에서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 입력하시게 되면은 오류가 났는데 제가 지금 날짜가 2018년 1월 1일이 아니라 2018년 12월 1일부터 입력이 됐죠. 그래서 12월 1일날 기준 단가는 800원, 그리고 12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800원이다가 2019년도 1월 1일부터는 이런 식으로 850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이 함수를 응용해서 이런 식으로 매일 물건을 구매하는 테이블에서도 이렇게 함수를 입력해서 만드시면은 매일 입력되는 재고에 따라서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는 적상추의 단가가 800원이다가 2019년도 1월부터는 850원, 그리고 2019년도 2월부터는 900원으로 늘어난 거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단가, 이 기준 단가를 바꾸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930원으로 바꾸시면은 이렇게 바뀐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800원도 870원으로 바꾸시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가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전 강의에 올려드렸던 예제 파일에 대한 정보도 한번 바꿔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는 이 제품 자료 시트에 이렇게 등록일 정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품 정보에다 등록일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매 자료 시트로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 단가 정보를 똑같이 룩업 함수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김치볶음밥 세트를 볼까요? 김치볶음밥 세트는 2018년도 1월까지는 6,000원이었다가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2018년도 7월부터는 6,500원으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왜냐하면은 이렇게 제품 자료에 보시면은 2018년도 7월 1일부터는 김치 볶음밥 세트가 6,500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가가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 입력되는 단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관리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룩업 함수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 해당 데이터, 기준 데이터의 등록일, 이 검색할 범위의 경우에는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매일 입력되는 단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 중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